그 구독자님들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대한항공 승무원의 어퓨런스가 제일 깔끔하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가 댓글 답을 달았는데 근데 실은 그 요즘 LCC가 약간 어퓨런스 규정이 많이 완화되니까 그렇죠. 맞아요. 머리를 풀어도 되고 맞아요. 뭐 심지어 안경을 써도 되고 뭐 그렇다고 전 들었는데 안경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안경이 우리는 안 되는 이유가 외모 문제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탈출 시에. 그러니까 비상 탈출 시에 안경이 벗겨졌다든가 깨졌다든가 하면은 그렇죠. 잘 안 보이면 안 보이기도 하고 탈출을 못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건 안전에 관한 문제라 저희가 교정 시력,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렌즈를 끼거나 뭐 교정 시력 1.0 이상이라고 맞아요.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건데. 맞아요, 맞아요. 뭐 타항공사는 안경도 된다고 저도 들었고. 그렇구나. 근데 아직까지 저는 안경 낀 분은 못 보긴 했어요. 근데 머리 푸른 분 많이 봤죠. 근데 왠지 이제 저희는 워낙 그런 시대에 그래가지고 그런 외모를 보면 조금 약간 뭔가 승무원 같지 않다 이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맞아. 나는 포니테일만 봐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대한항공도 실은 과거에 우리가 비행했을 때랑 지금 현재랑 많이 완화가 됐어요. 맞아요. 제가 제 또 아는 지인들 통해서 막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좀 혹시 보신 것 중에 아 이거 좀 완화된 것 같다 이렇게 보이신 거 있었어요? 저는 머리 색깔. 색깔. 저는 밝은 갈색이어가지고 예전에는 우리 비행 가기 전에 어피어런스를 아예 체크하고 갔잖아요. 머리, 손톱 다 이렇게 하고 구두도 깨끗한지 다 체크받고 심지어 앞치마도 다렸나 안 다렸나 잘 다려졌는지 아예 그날 검사를 하고 아예 비행기를 갔어요. 그때 저는 맨날 머리가 걸렸어요. 염색했어요? 이러고 그래서 아닙니다. 저 원래 색깔입니다.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밝은 헤어 색깔 되게 많더라고요. 염색되더라고요. 가능해요. 네.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많이 완화됐더라고요. 아 요즘 손톱도 바뀌었대요. 물어봤는데 프렌치 우린 딱 단색깔 빨간색 아니면 무슨 정해진 색깔 있었잖아요. 그 색깔만 됐는데 지금은 프렌치 네일도 되고 그라데이션도 된대요. 그래서 뭐 깔끔하게만 하면 되는 거죠. 깔끔하게만 하면 된다. 뭐 사실 그렇게. 그라데이션 예쁘잖아. 예뻐요. 안 되는 맞아요. 이유를 잘 모르겠어. 굳이 왜 그때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단색으로만 칠하고 이렇게 하고 다녔던 기억이 맞아, 나요. 맞아. 근데 컬러 렌즈는? 안 된다고 전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조금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이 눈동자가 검거나 갈색이기 때문에 이 어피어런스에 노란 눈동자면 조금 아이컨택하기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서 아직 어색하지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컬러 렌즈는 못하게 하고 있어. 그렇죠. 서클 렌즈도 안 되고 규정이 많이 완화가 됐는데 좀 완화 안 된 것 중에 하나는 흰머리. 흰머리는 무조건 흰머리. 커버를 해야 되잖아요. 아직 염색해야 되죠. 근데 옛날에 저희 팀장님이 여기만 하얀 팀장님. 진짜 알아. 아시죠? 나 몰라요. 아, 정말. 진짜 신기하게 여기만 하얀. 그래서 굉장히 멋있었어요. 카리스마 있어 보이고. 맞아. 근데 그분이 이제 염색을 해라. 해라. 지적을 받으신 거예요. 남자 사무장님이셨는데 염색을 했더니 너무 무난해지신 거예요. 카리스마가 사라지고. 네. 아직까지는 이제 규정 완화가 안 된 게 새치 커버는 무조건 해야 된다. 플러스? 맞아. 가발. 가발을 착용해야 된다. 네. 머리 숱이 없거나 좀 머리가 없으신 분들은 가발 착용. 근데 그것도 또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저 아는 지인들한테 물어봤더니 코로나 시대에는 저희가 이제 사무실로 들어가서 브리핑을 하는 게 아니라 다 그냥 비행기 앞에서 브리핑을 하고 가고 또 올 때도 거기서 하고 해야지. 그러니까 사무실에 들어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은 흰머리랑 그런 분들이 그리고 다니신 분이 있었대요. 근데 그래도 체킹이 안 돼. 누가 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무실에서 체크업이 안 돼.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고 다니시는 분 중에 하나 있었는데 너무나 머리가 정말 하얗게 그레이인데 너무 예쁘다. 멋있게 멋있게 하고 다니셔서 이제 아는 내 지인도 생각했대. 저 정도 머리면은 뭐 멋있는데 굳이 그렇게 염색을 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보기에 깔끔한. 그러니까 자르긴 너무 깔끔하게 자르시고 머리 색깔만 하얀 거야. 근데 멋있더래. 아니 제가 파리에 갔었는데 파리증 할머니 두 분이 흰 머리인데 정말 예쁘게 막 그루프를 마셨고 정말 이쁘게 머리를 다듬으셨는데 그 모습 보고 나도 저렇게 늙어야지 그 생각이 들을 정도로 멋있었어요. 그래서 흰 머리는 그래도 다 흰 머리면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 아 그리고 참 머리 얘기하다 보니까 그 왜 긴 머리 지금 풀고 있는 항공사들에 대해서 나는 하나 궁금한 게 뭐냐면 저희가 배울 땐 이렇게 배웠잖아요. 머리를 탁
단정하게 묶고 스프레이를 뿌리고 하는 이유가 혹시 음식 서비스 할 때 내 머리카락이 떨어져서 거기에 이렇게 위에 얹혀질까봐 그래서 묶으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맞아요. 또 외항사들은 음식 서비스를 안 하나? 아니, 장거리 갈 때 하지 않나? 음료도 하죠. 음료도 하고 뭐 사 먹는 데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또 그거랑 다른 건가 싶고 아니 뭐 그냥 잘 관리해라 이런 본인이 알아서 잘 관리해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나? 그리고 사실 이렇게 인사하거나 이러면 다 쏠리잖아 앞으로. 그러니까 잘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근데도 어떻게 귀에 꼽지 않고 이렇게 머리를 그냥 하고 다니는지 그건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그 티웨이를 타봤는데 승무원들이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진짜 웨이브 이렇게 했는데도 무슨 미용실에서 하고 온 것처럼 깔끔하게 네, 굉장히 깔끔하게 유지를 하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아 저것도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걸려요. 사실 이렇게 것 같아요. 딱 묶어버리면 편하긴 하죠. 레스트 할 때도 편하고 맞아요, 맞아요. 유지가 잘 되니까 장거리를 가도 근데 나름의 고충이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그쵸? 그렇게 예쁘게 네. 네, 단정하게 맞아. 하려면 머릿결도 신경을 써야 돼. 머릿결 중요하지. 머리띠도 되나? 대한항공은 머리띠 되잖아요. 있어요. 아예 나눠주잖아요. 없는 것 같아요. 외항사들은 머리띠는 유니폼으로 지급이 안 되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머리띠는 아예 사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회사는 뭐 본인들이 알아서 관리 잘 하겠지만 어쨌든 완화되는 거는 시대의 흐름에 또 맞아요. 맞는 것도 같아. 너무 그렇게 옛날 스타일로 고집을 하는 거는 또 약간 뭐랄까 꼰대 같아. 맞아, 맞아. 꼰대, 그 말이 맞다. 그거 생각하려고 이제 약간 꼰대 같은 그런 맞아요, 느낌이 나니까 맞아요. 지금은 현대에 맞게 조금 완화해 주는 맞아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가는 약간 이미지 자체가 캐주얼이잖아요. 맞아. 발랄한 이미지. 발랄한 이미지. 그래서 다 그냥 좀 어피어런스를 완화시켜 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 오늘 그냥 과거의 우리 어피어런스와 지금 바뀐 어피어런스 한번 비교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여기서 마칠게요.